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헬스케어타운의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단과 관련해 거자야그룹이 제주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JDC를 상대로 낸 3천억 원대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 수영인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반 재판을 받은 수영인이 사상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남성을 묻지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까운 지구대가 아닌 먼 거리의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늑장 출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기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도 모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박주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앞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텐데요. 출입문 앞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여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출입이 이처럼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병원 안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창문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허가 취소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직원들은 불안감 속에 녹지그룹 측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출근했습니다. 본사 쪽에서 어떤 지시가 없어버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 누가 직원들은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좀 없죠. 녹지병원이 들어선 헬스케어타운에는 호텔과 상가 등도 들어설 계획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공사는 중단됐고 자재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상가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헬스케어타운 내 9개 필지의 상가 시설이 건축되던 현장인데요. 공정률은 45%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제들은 이처럼 완전히 녹슬어 흔들거리고 있고요. 가리막들은 일부 뜯겨져 나가 위험해 보일 지경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인적이 끊기다 보니 헬스케어타운은 휑한 모습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헬스케어타운은 당초 2015년까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녹지병원과 대규모 숙박시설, 워터파크와 상가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55%.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투자가 중단되면서 공사가 모두 멈췄습니다. 콘도미니엄 600여실만 완공된 상태로 일부 분양을 받아 입주한 주민들은 헬스케어타운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계약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我们呢在这个购房的合约上啊，嗯，所有的配套没有完成，我们想取消通过法律途径来取消这个合约。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거란 기대를 갖고 땅을 내놓았던 토지주들은 벌써 2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지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로 공사 재개 가능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져가는 상황. 영리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사실 저희들의 마을에서는 어쨌든 공사 재개가 우선이지 병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재개가 안 되면 원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JDC는 녹지그룹 측이 병원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 사업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라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제주도와 JDC가 서둘러 녹지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지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에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등 4자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JDC와 녹지, 정부 측과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원 지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 원대의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JDC를 상대로 낸 3천억 원대의 소송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휴양형 주거단지 인허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며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아닌 데다 국가재정법상 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자야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긴 제주도는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까지 원만하게 그 구상이 된다면 행정에서는 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행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자야가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양측이 감정평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자야는 JDC가 토지주들에게 2억 원을 주고 합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4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4년째 끌어온 재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은 도민 생활과 환경, 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공론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은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군사 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을 통해서도 민간인 수백 명이 총살을 당하거나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은 4.3 수형인이 처음으로 재심 청구에 나서는 사연을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 당시 경찰 지원 조직인 민보단에서 일했던 김두왕 할아버지. 총살이 두려워 경찰이를 도왔지만 결국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잡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마을 청년이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한 남로당 명단에 김 할아버지가 포함되면서 내란죄로 목포형무소에 1년간 수감됐습니다. 내가 왜 잡혀가서 그런 고통을 받느냐. 또 재차는 그 조식들이 연좌죄로. 연좌죄로 해서 여기 취직도 못하고. 김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총살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은 530여 명. 김 할아버지가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을 이끌었던 제주 4.3 도민연대는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재판이라고 해서 절차가 지켜졌느냐? 아니죠. 당시 우리가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 헌법이 있었어요,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한 그런 법적 절차가 지켜졌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재판 수형인은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
재심이 진행되면 당시 혐의와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증거 싸움이 될 것이고 증거가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여지가 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반 재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재판의 불법성이 확인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중국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는데도 훨씬 먼 곳에 다른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용의자들은 잡지도 못하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 건장한 남성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한 남성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일방적으로 매를 맞던 남성이 쓰러지자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해댑니다. 소리가 나서 이제 봤더니 남자 3명 있었는데 2명이 1명을 계속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고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50대 남성이 혼자 길을 걷다 술에 취한 중국인들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200여 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면서 중국인 남성 2명에게 끈질기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1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중국인들은 모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연동지구대가 자치경찰 사무실로 바뀌면서 이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노형지구대에서 출동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민을 위협하고 있었고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를 해도 오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경찰은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신고 장소가 불분명해 정확한 현장을 찾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리는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편의점 쪽이라고 해버리니까 편의점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이후에도 이제 신고가 들어가 장소가 변경됐다가 변경된 장소로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지난 1월 자치경찰제 확대에 따라 일부 지구대 관할 범위가 넓어져 초동 출동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 현기로 의원이 제주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을 이리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